음식은 국내 볼케이노 국밥 바로 마셔드게요. 순살 볼케이노 22,000원, 배달비 3,000원 해가지고 25,000원인데 2,000원 쿠폰 주더라고. 그래서 23,000원 결제했어요. 집앞하기 전에 입맛 좀 돋궈보도록 하겠습니다. 띠링. 닭 껍데기가 구워져가지고 약간 쫄깃쫄깃하니 느껴지면서 안에 닭고기도 보드랍게 씹히는 게, 야 이거 국사이다. 일단 제가 계란을 구워놨거든요. 이제 슬슬고. 일단은 저 요즘에 살이 부쩍 올라가지고 밥 조절 뜨겁습니다, 여러분들. 많이는 안 먹고 요 정도? 요 정도? 밥이랑 닭고기 거의 1대1. 이제 닭고기를 좀 작업해볼까? 양념소스를. 아, 근데 여러분들, 이제 마그마 소스 안 주더라고요. 아! 여기 안에 있네. 이야! 우리 굽네 안 변했네. 죄송합니다. 이렇게 먹으면 짤란가? 간 한번 볼게요, 여러분들. 식전 입맛 돋구기 버리고 오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겸사겸사 계란 들고 왔는데 이거 다 익어버렸다, 이거. 오우야. 짠. 완숙도 맛있어. 완숙도 맛있어, 이거. 자, 계란도 살짝 좀 쪼사줄게요, 잉. 김 가져오자고요? 계란만 넣었는데도 장난 아님, 이거. 띠리! 저 오늘 첫 끼 이거 밥 한 공기 들어갔어요. 이상 오지 마세요. 밥 한 공기만 먹어도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선정적인 거 좋아. 이렇게 1일 1식 하잖아요? 그러면 살 빠질걸요? 아, 진짜, 진짜. 이렇게 입이 뻑뻑할 때, 제로 웰션. 맛있다. 컵에 얼음 넣고 꼴꼴꼴 음료 따르는 소리요? ASMR, ASMR, ASMR. 집에 얼음은 없고 짱구 반죽 컵에다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? 더워. 비가 왔는데도 왜 이렇게 덥니? 맛있다. 오늘 대구에 비 와요. 근데 비 와도 더워. 진짜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어쩌잔 거지?
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날 더울 때가 다이어트가 잘 돼. 그 아니 저 오늘도 운동 다녀왔어요. 저 요즘에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요. 내가 할 말이 아닌 건 뭐야. 적게 먹잖아요. 여러분들 집에 왔습니다. 햇반 도착했어요. 조만간 80초반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올해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나이인데 지금 몸무게에선 뭔가 위험한 것 같으니까 살 좀 빼고 갈게요. 무서워. 지겹다고요? 확실히 내가 볼케이노 이것만 먹는 거 보면 좀 지겹다. 김도 같이 먹는 거 봐야 덜 지겹지. 띠빙. 여러분들 저 동안이에요. 이상 오지 말고서. 딱 봐도 젊어 보이잖아. 저 요즘에 머리띠 못하겠어요. 구렛나루가 너무 길어가지고 머리띠 하면 꼴보기 싫음. 아 해도 잘생겼네. 죄송합니다. 밥에다가 이상한 거 탄 거 아니에요. 죄송합니다.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의 기준이 깐깐해진 거야. 내 얼굴을 봐. 이 정도면 괜찮지. 여러분들 언제 다 먹음이 아니에요. 양이 적기 때문에 금방 먹은 거예요. 왜냐면 나는 조절하는 사람이니까. 아니 거짓말 너무 많이 해서 지옥 가겠다 뭐야 이거. 지옥밥 맛있어? 난 개인적으로 하얀 음식보단 빨간 음식을 좋아하긴 하거든요. 지옥은 빨가니까 빨간 음식? 빨간 음식이 맛있지. 다치고? 안돼! 안돼! 아 근데 지옥 가면은 용암 있다 그랬잖아요. 용암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천연 오븐, 천연 오븐. 용암의 라죽? 맛있다. 근데 오늘 너무 많이 준비했다. 와 배부른데요? 다 못 먹겠어. 와 치킨 문 좀 남기겠습니다. 아니 밥을 얼마나 먹었는데 후식을 바라시는 거예요. 오늘의 쿠키 영상 빼빼로 아이스크림 드시겠습니다. 와 집 앞에 10개 4,000원 행사 하나 하더라. 이것저것 고르는데 처음 본 아이스크림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어요. 띠링. 누가 봐 가 쪽에 크런키 아시죠? 크런키 초코를 발라놓은 맛. 밥 먹던 숟가락으로 먹으니까 조금 찝찝하네. 오랜만에 누드바 가볼까 뭐야 이거. 이상한 얘기 말해주세요. 저 그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. 나도 갈래. 데리고 가. 그만하세요. 근데 이거 겉에 과자 있잖아요. 원래는 바삭해야 되거든요. 바삭해야 맛있는데 그 겉에 과자가 약간 좀 눅눅해요. 그래서 좀 아쉬운. 이거 한번 녹았다가 언 건가? 과자에 과자. 크런키에 들어가는 알갱이 과자. 이거 바삭하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. 그래도 후식으로 달달한 거 괜찮다. 스케일링 한번 받으러 가야겠다. 뭐 끝!